우리는 너무 오래 고립돼 있었어. 별로 왕국의 미래에 관해 말라고. 논의할 게 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씀드려 놓았다. 길니아스의 영웅으로서 너도 동석해다오. 스톰윈드 왕궁 화원에서 만나자. 기니에 얘기해야 할 중대사가 있다. 절대 안 돼. 그런 경고망동은 허락 못한다.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되려면 그들의 고난부터 이해해야 해요. 방법은 이거 하나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는 오랜 세월 늑대인간의 저주를 품어오셨어요. 나아가 그 야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삼으셨죠. 수많은 백성이 같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그 고난조차 함께 못하면 제가 어찌 그들을 이끌 수 있겠어요? 늑대인간의 저주를 전해주실 생각이 정 없으시면 우리 용사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잘 모르니 그런 말도 할 수 있는가다. 분노와 이성 사이에서 영원히 고뇌하고 사랑하는 이들 곁에 있기 두려운 그 마음을. 데스, 늑대인간이 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란다. 네가 논하는 이해를 얻을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니. 땅이 아니라 백성이 곧 왕국이지요. 도와주셔서 용사여, 고맙습니다. 그늘 숲에서 보자.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나 싶다만. 내가 당최 말이 통하지라는 이 원.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여보? 딸아이 기질은 제가 물려준 게 아니랍니다. 하지만 데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왕위 계승자이자 길리아스를 이끌 제목은 리암이었어요. 리암이 세상을 떠난 지금 데스는 평소 생각조차 안 했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과 딸아이가 늑대인간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단 사실에 매일 감사하오. 저주는 아이가 찾는 해답이 아니오. 아닐지도 모르지요. 그렇더라도 그 결론은 데스가 직접 내려야 해요. 드루이드를 찾아가게 두죠. 흘러가는 상황을 봐요. 그러다 잘못되면? 가족끼리 단란하게 얘기할 소재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네요. 골드리님의 저주는 강력해요, 그레이메인 공주님. 치료제를 찾아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만 해도 헤아릴 수 없죠. 하지만 말로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깨우쳐드리지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께서 그대와 함께... 그럼 시작하죠. 경고드리지만 골드리님과 함께하는 영혼들이 우리 간섭을 불쾌히 여길 수 있어요. 위대한 늑대 분노를 일깨우고자 합니다. 골드리니시여, 잠에서 깨어나소서. 나를 불렀느냐, 피멸자들이여. 좋다. 어떤 연유로 내 이름을 울부짖었느냐? 존귀한 고대 정령이시여, 늑대인간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 분노를 느끼고 그 힘을 다루고 싶습니다. 아이야, 진심겠냐? 그럼 잠들거라. 나의 허락 아래 꿈속을 거닐어라. 한 번만 더 그랬다간 내 맹세코! 내가 늑대인간이 됐어? 여긴 길니아스잖아. 성벽이 무너졌던 날이야. 이 힘이 옛날에도 있었더라면 리암 오빠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골드리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게 이건가? 가자, 용사여. 포세이큰을 찢어발기자. 이건 뭐지? 암살자 행세를 하는 공주라. 별일이군. 플라이트 콜러! 놈의 채취를 쫓아 지독한 납취독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다.
놈을 심판할 순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던가. 내 분노를 보여주겠다. 정신 나간 동물처럼 함정으로 달려들다니 괜한 수고를 했군. 뒤쫓아! 어서! 도망쳐라 꼬마야. 도망쳐. 목숨을 내놓아라 나타노스. 목을 뒤틀어주마. 한심하긴. 그래, 길리아스가 괜히 무너진 게 아니었어. 나타노스, 이 겁쟁아, 내게선 도망칠 수 없다. 장난은 여기까지다. 진정한 사냥꾼의 사냥법을 보여주마. 짖는 건 늑대인데 싸우는 모양새는 들깨로구나. 이 엄청난 힘, 뭐든 할 수 있어. 리암 오빠도 길니아스도 구할 수 있다고. 내 앞길을 막는 놈들도 모조리 없애주지. 얼른 쫓아가세요. 통제력을 잃고 계세요. 대각로를 막아라 리암. 놈들이 딱 좋은 위치에 있다. 아버지, 저리 비켜요. 실바나스! 그만. 니놈들의 용감한 지도자 없이도 길리아스인이 승리할지 두고 보겠다. 리암! 안 돼! 화살만 낭비했군. 니놈의 피붙이나 잡으려고 쏜 독화살이 아니었는데. 다음을 기약하지, 그레인메인.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도시를 되찾았습니다. 해냈어요. 길니아스의 적은 스스로 흘린 피에 가라앉으리라. 전부 없애버리겠어! 왜? 왜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거야? 이 강한 힘과 분노로도 오빠를 살려낼 순 없겠지.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으려 흉포한 피의 욕망에 광결인 야수가 될 뻔했어. 분노에 이성을 잃을 뻔했지. 이제 알겠어. 이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야. 저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지켜온 백성이지. 골드린님, 원하던 지혜를 깨우쳤습니다. 저의 정신을 가리는 분노를 없애주세요. 백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저주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던 거야. 우리는 한낱 늑대인간이 아니다. 우린 길리아스인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저주에 걸렸든 안 걸렸든 용사여, 모든 길리아스인을 대표하여 왕실은 그간 왕국과 백성에 헌신해온 네 노력을 치하하노라. 나 또한 공주로서 너에게 잿빛 근위병 직위를 내리겠다. 길리아스인의 한결같은 표상으로 남아다오.